네,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배웠던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 아키텍처하고 구조, 그 다음에 몇 개의 옵션들을 좀 배웠는데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슬리어스 중에서 간단한 모듈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루비 프로그램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2020년도 첫 번째 버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저희가 설명했던 메타스플로이트 링크는 제가 걸어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그 앞에 거를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를 먼저 실행하기 전에 저희가 서비스로 네, Postgres SQL을 실행을 하시고요. 현재는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2020년도 2버전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게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SF 콘솔로 들어가서 저희가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를 콘솔 CLI 환경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동작하는 동안에 새로운 탭 여기 있죠? 여기에서 새로운 탭을 하나 여셔가지고 저희가 분석할 메타스플로이트 모듈 위치로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면요, 저희가 HTTP 버전이라는 모듈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간단한 것부터 보고 이제 점점점 확장이 되면서 이제 프로토콜별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HTTP 버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어슬리어스 그 다음에 스캐너 HTTP 이쪽으로 가시면은 요게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이 부가적인 확장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디도스 공격 같은 거나 아니면 관리자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추측하는 그런 공격들, 그 다음에 이제 버전 정보들을 확인한다거나 뭐 백업 파일들을 확인한다거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격의 시스템들을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도구들이 아니고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도구들이 중점적으로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것들은 뭔가 가용성들을 훼손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부가적인 그런 기능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탭을 치시면은 이렇게 되게 많은 모듈들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모듈들을 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사용해 보시면도 뭐 좋긴 좋은데 그만큼 이제 환경들을 또 구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무작정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맞는 이런 환경들을 구성을 해야만이 이제 재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저도 요거를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use oslius 다시 버전이라는 요 모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모듈 공부할 때 심플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옵션지를 사용하시면은 다른 것은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r host 우리가 점검할 리모트 호스트의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et r host. 저는 메타스플로이트 탭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exploit나 run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추가적인 그러한 공격의 어슬리어스 같은 경우는 run이라는 명령어들을 좀 이제까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ru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ploit라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통적으로요. 그래서 run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버전 정보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 현재 80포트로 R포트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80포트 대상으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얘는 어떤 거냐, 바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접속한 이 사이트가 바로 메타스플로이트 태블이라고 많이 공부를 여러분들 할 때 사용하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접속하면은 요 사이트예요. 요 사이트의 버전 정보를, 여기에 노출된 그런 버전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이 버전 정보를 이제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냐, 이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요게 오늘 이제 공부할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위치가 이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는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찾는 방법은 첫 번째는 locate라는 명령어. locate라는 것은
저희가 이 문자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자열을 설치되어 있는 뭐 디렉토리나 아니면은 파일들을 검색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검색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뭐 파인드 같은 거나 휘치나 뭐 휘어리즈 뭐 이런 명령어하고 좀 다릅니다. 예, 나오는 결과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 명령어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확실하게 이 뒤에 있는 문자열들을 알고 있다면요. 그래서 HTTP 아래 버전으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지금 현재 메타스포이트 프레임워크 관련된 것들만 나오고 있어요. 결과 딱 잘 보시면요. 아니군요. 뒤에 아래쪽에 보시면 다른 것도 있었군요. 예, 그래서 메타스포이트와 관련된 것은 루비로 된 프로그램, 바로 여기죠. 그래서 경로가 항상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CD에, URL에, Share, 그 다음에 메타스포이트. 여러분들 탭탭을 좀 잘 사용하세요. 예,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듈, 그 다음에 어슬리어스, 스캐너, HTTP, 요쪽에 있겠죠? 요쪽 경로로 가시면은, 이렇게 ls를, 여러분들, ls를 합시다. 그냥. ls를 여러분들 명령어로 치시면은, 목록들을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200몇 개 나왔잖아요? 그 명록들이 여기에 모든 것들이 코드가 요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메타스포이트는 처음에는 그냥 활용법,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가 기초적인 활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고요. 좀 손에 익힐 때까지 여러분들 배우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정보들이 결과들이 나올까,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을까, 예, 이것들을 할 때는 이제 여기에 있는 루비 프로그램들을 이제 한 번씩 모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시면은 여러분들만의 그러한 그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제 루비 프로그램들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하지는 않은데, 그냥 메타스포이트에 있는 것들을 뭐 파이썬 코드들을 뭐 이렇게 메타스포이트 루비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저만의 그런 문구를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TTP 버전 정보는 여기 있죠.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쭉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쭉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모르는 단어들만 있다면은 이제 그 단어들을 더 알도록 좁혀야겠죠. 네, 공부를 하시면서. 그래서 VIM HTTP 버전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VIM 에디터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시면은 오픈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루비라는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조금 쉽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 그 메타스포이트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쌓여져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엔진이나 그 다음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함수들,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 프레임워크라는 걸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듈들을 그대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맞는 함수들을 이제 그 DOC 파일, 우리가 다큐멘트 파일들을, API 다큐멘트 파일들을 보시면서 적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버전 정보, 내가 어떤 HTTP 관련된 프로토콜의 버전 정보들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는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Ctrl+C, Ctrl+V 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것들이 바로 이제 관련된 모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메타스포이트 같은 경우는 MSF, 뭐 이스포이트, 리모트 HTTP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HTTP 클라이언트라는 걸 접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HTTP 클라이언트를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WMS 스캐너 서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WMS이라고 그 메타스포이트 안에 보면은 또 다른 플러그인 형식처럼 이렇게 웹과 관련된, 웹과 취약점 진단을 할 때는 요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슬리어스에서 지원되는 그런 스캐너들을, 예, 그 모듈들을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죠. 여기는 이제 초기 함수 부분이고 선언 함수 부분이고요. 디스크리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션과 관련된 생성한 사용자의 정보들과 이렇게 뭐 이것은 어떤 거에 더 관한 것들인가, 라이센스, MSF 라이센스라고 있죠. 그래서 메타스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WMAT이라는 옵션들도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실제 이제 run underbar host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요만큼.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모듈이기 때문에, 간단한 모듈이기 때문에 딱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un host,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이제 저희가 run이라고 이렇게 run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아니면 exploit라는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호출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 IP 같은 경우는 저희가 set all host 지정했던 예, 그 IP가 이제 자동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connect가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alias라는 변수 값으로 이 send request row입니다. 요거는 말고 위에 있는 우리가 가져왔던 그 모듈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get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post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post라고 한다면은 데이터를 보내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또 post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제 그 안에 전달되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겠죠. 그랬을 땐 나중에 그 부분 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URI 같은 경우에는 슬러시 한 다음에 80포트의 메인 페이지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옵션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는 현재 있진 않습니다. 여기는 지원해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 URI의 그 메인 페이지들, URI 정보들을 수정하는 그런 옵션들도 몇개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FP라는 변수를 선정한 다음에 HTTP 핑거프린터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핑거프린터라고 한다면은 정보들을, 도출된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간단한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핑거프린팅이라는 그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거프린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정보들, 돌아오는 정보들이죠. 그래서 리퀘스트로 했을 때 패킷 정보로 들어오는 그러한 응답값들을 보시면은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이 찍혔을 때는 이제 프린터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하고 지금 현재 비교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exploit라고 할까요? 조금 살짝 메시지가 살짝 달라요. 같나요? 아까는 조금 달랐는데 예. 뭐 볼게요. 그렇든 여기에서 나오는 이 프린터 굿이라고 있잖아요. 이 프린터 굿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는 결과가 원하는 값들, 이게 자기가 원하는 값들이 나오면은 이 프린터가 이게 플러스를 해가지고 이게 프린터 굿입니다. 배드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는 것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함수를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버전 정보, 리스판스 값에서 그냥 버전 정보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버전 정보가 안 나오더라도 아무튼 결과 값들은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버전 정보가 나온 거잖아요. 버전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139.137에 80포트. 그러면은 바로 프린터 굿에서 이런 식으로 샵으로 해가지고 IP 정보. 그 다음에 R포트. 그 다음에 이제 핑거 프린터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버전 정보까지 이렇게 우리가 했던 정보들을 이제 핑거 프린터 함수 쪽에서 가져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서비스라고 이렇게 뒤쪽에 항상 이런 식으로 예, 붙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예,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HTTP 버전이라는 루비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사용했던 요것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또 점점 확장을 해서 좀더더 복잡한 우리가 모듈 그 루비 프로그램 모듈들을 보면서 한번 이 확장 기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exploit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